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어 해석법. 영어가 끊어져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끊어 읽기, 직독직계, 그죠? 이런 해석법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1부터, 그죠? 20일에 걸쳐서 영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100개의 구문을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구문을 딱 100개로 나누고 또300 문장으로 영어 지문을 끊어져 보이도록 정복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문독해 100첫 번째다, 그죠? 첫 번째 첫날 영상에서,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예요. 너무 많은 문법 지식은 필요 없다. 그 문법 지식을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복합관계 대명사에 뭐 종속 부사절에 뭐 그런 이상 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용법들은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해석입니다, 그죠? 영어 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필요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거냐면 최대한 앞에서부터 이해하도록. 잘 이해가 돼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다. 최대한 앞에서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요두 가지만, 그죠? 요두 가지만 명심하시고, 그죠? 해석을 해보도록, 그죠? 직독직해 끊어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방법은 딱 간단하게 이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동사라고 생각되는 거 앞뒤에서 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치사 앞에서 끊습니다. 그죠? 전치사. 뭐 in, on, at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in, on, at, 그죠? of 이런 것들. 이렇게 보이는 이런 전치사들 앞에서 끊어 읽는다. 그죠? 그다음, 접속사, 관계사, 음사. 아, 뭔지 모르겠지만 that 혹은 wh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이 보이면 얘네들 앞에서 마다 끊어 읽는다. 그죠? 얘가 접속사인지 얘가 관계사인지 얘가 의문사인지는 일단 마다 신경을 끄고 너무 많은 문법 지식에 매몰되지 말라고 했지, 그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얘네들이 보이네, 아 그럼 일단 한번 끊어보자, 그죠? 또 end 같은 접속 같은 접속사가 보이면 마다 앞에서 끊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준동사, 투부정사가 보이거나 ing가 보이면 그죠? 한다 앞에서 끊어라, 그죠? 끊어서 생각한다. 제가 너무 많은 문법 지식에 매몰되지 말라고 첫 번째, 그죠? 바로 말씀드렸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 대명사표, 그리고 뭐다? 요 비동사표, 그리고 뭐다? 이 have 동사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현재, 과거, 그죠? 현재, 과거. 단수, 복수, 그죠? 비동사, have 동사. 그리고 우리가 손에 보이는 대명사, 그죠? I, my, me, mine, myself. 이런 거 외울 때는 기억나시죠? 그죠? 얘네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날, 첫 시간에 제가 보여주는 의미로. 그래서 It's so interesting to study math. 요 문장을 보시고, 그죠?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 그냥 계속하면 되네. 수학 공부하는 거 흥미로워. 이렇게, 그죠? 바로, 흥미롭네. 수학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바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자, 이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것만 기억하는 거. is가 뭐다? 동사. 아까 비동사면서 봤던 동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사 앞에서 끊어라. 동사 뒤에 끊어라. 그죠? 그것은 이다. 흥미롭다. 내일은 뭐가 되고, 가, 주어가 되고, 이 to study가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is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뭐 대절이 나오거나 대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WH 뭐뭐가 나온다면 아 얘는 뭐다? 거의 대부분 99% 뭐한다. 아 얘가 가리키는 건 뭐다? 요 뒤에 나온 요 내용이다. 이게 바로 뭐다? 가주어 진주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다? 그것은 이다 흥미롭다. 아 그게 뭔데? 아 뒤에 나오는 얘네들이 그거구나. 뭐다? 그것은 흥미롭다. 그것은 이다. 흥미롭다. 뭐가 흥미로운 거지? 뒤에 보니까 부정사가 나왔네.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 그죠? 뭐가 수학을 공부하는 게 흥미롭단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녀는 테니스 칠때 행복해.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으라고 했어요. 그죠? 동사가 나왔네. 앞뒤로 끊고. WH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접속사나 관계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끊어라 그죠. 다시 동사 앞뒤로 끊어라 그죠. 그러면 그녀는 이다 행복하다 웬 뭐뭐 할 때 아니면 언제 그죠. 적당히 이건지 이건지는 전체로 가는 거예요. 이로 해보시면 돼요. 처음 하면 아 이거로 가야 될 때는 언제고 이걸 어찌 되고 헷갈리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녀는 이다 플레이하네 그죠. 그녀는 플레이한다. 아 테니스 그럼 언제 그녀 플레이 테니스 테니스를 플레이할 아니죠 그죠. 테니스를 칠 때 행복하다 되면 그녀는 테니스를 칠 때 행복하다. 그러면 이런 또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다 끊어야 되느냐. 얘는 뭐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입니다 그죠. 정말 영어 고수라면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냥 행복하다 테니스 칠 때 바로 가요. 뭐 굳이 끊는다면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바로 행복하다 테니스 칠 때 이래 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조금 초급이면 노베이스는 뭐다 요렇게 갈 거고요. 좀 향상이 되면 됩니까? 적당히 이렇게 끊고 좀 더 실력이 나면 이렇게 되겠죠. 끊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 뭐다 더 나아지면은 한 칸 정도 끊겠죠. 그죠? 그리고 또 더 실력이 나아지면 아예 끊지 않고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 요거를 하나씩 저와 함께 어떻게 끊어 읽는지 하나씩 1일부터 그죠? 20일까지 공부하는 그런 영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씩 실제로 뭐라 아마 지금 1일자 영상을 했는데요. 가장 이 영상의 첫 번째보다 그 2일자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복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생님임을 잊지 말고 꼭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